휴식을 마치고 다시 사육사의 일과로 돌아온 두 사람. 마사야마 씨가 먼저 대나무 쪼개기에 도전하는데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니 제법 능숙해진 마사야마 씨. 쉽지 않은 대나무 쪼개기입니다. 이번에는 지오미 씨의 차례. 어이구 이런! 대나무를 드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데요. 드디어 몇 번을 내려치고 나서야 겨우 성공! 먹기 좋게 쪼개진 대나무를 들고 판다 우리로 향하는 마사야마 씨. 최대한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대나무들을 구멍에 꽂아준다고 하는데요. 야, 이렇게 금세 작은 대나무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먹이 준비를 마치기 무섭게 어디론가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일명 판다 케이크라고 불리는 오오톡, 그리고 사과와 당근도 준비하는 간식 센터입니다. 대나무만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분들을 판다에게 공급하기 위해 이런 간식들을 챙겨줘야 한다는데요. 이번에도 마사야마 씨가 먼저 오오토 썰기에 도전합니다. 폼은 좀 어설프지만 모양은 나쁘지 않은데요. 제법 능숙하게 오오토를 쓰는 지오미 씨. 살림에도 소질 좀 있나 보네요. 매끄럼지 넣냐고 하는 거. 네? 아, 그래도 칼은 조심하셔야죠. 준비한 간식을 들고 나오는 두 사람. 그렇죠. 역시 남는 건 사진밖에 없겠죠.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오오토 맛을 보는데 어떤 맛인가요? 다벨로 팜다이 오이시ですか? 오이시くはない 맛있くもないけど 일본에서 온 누나들 빨리 안 오고 뭐예요? 아이, 전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유, 배고파. 이곳은 일반 관람객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요. 체험자들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공간입니다. 드디어 판다를 아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이곳 판다들은 간식 시간에 반드시 창살을 잡도록 훈련되어 있는데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판다와의 거리 불과 1m 남짓. 이렇게 가까이에서 판다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힘든 사육사 체험을 마다하지 않고 이 멀리까지 찾아오는 이유를 이제 알 것도 같은데요. 감격이です. 판다가 こんなに 近くにいて 自分の手から ご飯 食べてくれる 감격です. 아야. 저런, 미처 옆에 있는 다른 판다들을 챙기지 못했네요. 왜 우리는 간식 안 주는 거예요? 너무하네, 진짜. 무슨 이유에선지 한 마리에게만 오오토를 주는데요. 아이,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고요. 이런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이 녀석에게만 오오토를 주는데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 판다는 다른 두 녀석의 엄마인데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보다 많은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끼들은 엄마의 간식을 빼앗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우리도 오토나 당근 먹을 줄 안다고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누나, 그 당근 쳐주면 안 돼요? 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 물을 나 먹어야겠다. 나 오늘 물 먹었어요. 밝은 표정으로 사육사 체험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 こんなにいろんなことさせてもらえると思わなくて、こんなにパンダに近かったり、ちゃんと直接餌あげたりとかできると思ってなかったから、結構来るまで心配だったんですけど、お金ちょっと高かったけど来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す。楽しかった、楽しかったです。すごく楽しかった。